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앵공과의 김호밥입니다.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습식 코팅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. 또 다른 브랜드에서 요청이 와서 샘플을 두 개 정도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들어온 샘플들 어떤 게 더 좋은지 저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편집점님께 좀 희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. 지금 준비된 도장면은 전혀 코팅되지 않은, 지금 물때도 엄청납니다. 물때와 스크래치가 엄청난 도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. 습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세미 블라인드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A 제품부터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. 습식은 도장면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장면을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주고, 좀 말랐어요. 우리 편집자님이 늦장 부려가지고. 바로 코팅제를 뿌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잘 섞어준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보통 습식 코팅제는 도포하고 나서 바로 헹군다든지 1, 2분 뒤에 헹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살짝 지금 코팅제가 닿은 부분은 이렇게 링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제품 바로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보기에는 코팅은 바로 잘 되는 것 같아요. 비딩 각도 뭐 이 정도면 완전 정리되지 않은 도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슈팅이 조금 아쉽습니다. 물꼬리가 좀 긴 편인 것 같기는 해요.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? 일단 이게 세 개 제품 중에 첫 번째 A 제품 테스트였습니다. 두 번째는 C 제품 테스트 해볼 건데요. 먼저 동일하게 도장면을 좀 적셔준 상태에서요. 이번엔 C 제품을 도포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이 트리거가 좋네요. 무슨 트리거요? 왜 그러세요 또? 홍보하시려고 또 약간 틈새 시장 노리는 것 같은데. 아, 다들 아세요. 골라 트리거 좋은 거. 네? 일단 아까보다는 뭔가 링크가 좀 더, 링크라기보다는 아예 물을 튕겨내는 느낌 아닌가요? 아까는 살짝 물이 퍼지는 링크 형식이다라고 하면 얘는 아예 코팅제가 물을 밀어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동일하게 바로 물을 뿌려볼게요. 잔 비딩이 좀 더 줄었어요.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물을 뿌리게 되게. 와, 이거 진짜 도장면 엉망. 이거 저쪽이랑 살짝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? 약간 워터드라잉 하기 편할 정도의, 아니 슈팅을 보기가 애매한 게 물이 그냥 튕겨져 나가요. 그리고 일단 A보다는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일단 거의 뭐 기름이 올라가 있는 순, 이거 안 닦은 거 아니죠? 일단 드라잉 하고 나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품인 B 제품을 시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먼저 동일하게 도장면을 적셔주고요. 이렇게 링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반응은 A랑 C보다 현저히 느린 편이긴 한 것 같은데요. 일단 고압수 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땡글땡글 살아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일단 비딩의 각도는 좋았고요. 슈팅은 거의 지금 1번이랑 흡사한데 조금 더 물꼬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. 판넬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요? 아니, 저는
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 가지 제품 동일하게 뿌려봤으니까 다시 한번 이 고압수로 한 번에 비교한 걸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은 요 세 가지 상품 어떻게 보셨나요? 사실 저도 요 제품들의 정보를 알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비딩을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비딩은 B쪽이 더 균일하고 동글동글한 비딩이 나왔고요. 작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C제품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제품이 더 좋으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품 개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N09의 김오빠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